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휠의 트랜스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휠의 시리즈에서 또는 PRE에서 T가 아주 커질수록 아니면 무한히 갈수록 가고 또한 그 디스크릿한 것이었으니까 이제 하모닉 컴포넌트가 디스크릿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메이션일 텐데 연속이 되면서 이것을 인테그럴로 바꾸게 되면 휠의 시리즈가 휠의 트랜스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X of T가 있을 때 휠의 시리즈는 하모닉 컴포넌트의 펀더멘탈한 프리퀀시의 정수배만큼에 대한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TAK는 X, J, 오메가 0, K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AK만 있으니까 T로 나눠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오고. 자, 그리고 T라는 것은 오메가 0는 2파이 T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출익이 필요한데, 오메가 0라는 것이 그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델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가 이것을 델타고 델타가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0가 아주 작아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아주 커질 예정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해서 오메가 제로를 가장 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메가를 K 오메가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 오메가는 오메가 낫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 정수 그 이렇게 해서 요거 차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를 D 오메가, 그다음 오메가 제로 K를 그냥 오메가, 요 부분도 그냥 오메가. 로 하면 이제 이 서메이션이 인테그랄 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림 보면 여기서 이제 t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그 그렇게 해서 요렇게 왔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자, 이제 시작과 끝만 보겠습니다. x of t라는 것은 이제 t가 무한대에서 이것은 aprior이 간 겁니다. 그냥 arbitrary 또는 general 함수예요. 시그널입니다. 이제 아무런 constraint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되고 x j 오메가 e의 j 오메가 t d 오메가.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신호를 이러한 complex harmonics를 가지는 그리고 그것의 그 coefficient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소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크기도 있고 페이즈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오메가에 관해서 쭉 적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스케일링 팩터에서 노멀라이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에이피리아딕한 시그널 또는 제너럴한 시그널은 그 피리아딕한 시그널이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가졌던 것에 반해서 지금 보면 오메가가 연속적인 거니까 모든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다 가지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하모닉 컴포넌트 대신 모든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펑션이. 그리고 그것이 휠의 트랜스폼인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definition은 뭐냐? x of t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x of t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것을 x, j, 오메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frequency 컴포넌트가 있으면 각각의 그뭐 베이시스 같은 또는 아이겐 펑션인 거겠죠? 그로
컴포징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다시 X of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것을 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니까, 여기는 타임에서 컨티뉴어스 제너럴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분석하고 스플릿하고 디컴포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넬리시스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생각하면 E의 J 오메가 T를 아이겐 펑션으로 가지는 거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X of T가 예를 들어서 XJ 오메가의 E의 J 오메가 T의 뭐 지금 이렇게 뭐 서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메이션이면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뭘 곱해야 되죠? 이 전체에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뭐 프라임의 T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할때 오메가가 오메가 프라임과 같을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그 성질을 써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그 합성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합성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많이 했으니, 이 부분이 각각의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하모닉 그에 대한 뭐 여기 복소수니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이뭐 베이시스 또는 아이겐 펑션으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죠. 저희가 그 벡터에서 벡터 이렇게 내적을 하죠. 내적을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이렇게 보통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하학적으로는 뭐 이런 벡터가 있으면 내적을 한다는 것은 그다음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면 이너 프로덕트가 0인 것이고, 만약 크기가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노멀라이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1일 때가 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두 개의 벡터의 시밀래리티로 보면, 이 코스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 서로 수직이니까 시밀래리티가 상당히 먼 거고, 그 값이 클수록 또는 뭐 노멀라이징이 되어서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시밀래리티가 커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 부분이라는 것은, 또는 뭐 제가 원래 여기가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의 방향으로의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x of t인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inner product를 in function space에서 생각하겠습니다. functional space.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아니라 그 시그널 또는 함수들이 있는 선형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적분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y of t가 있을 때 inner product는 우리가 엄밀하게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의 헐미시언을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합니다. 됐죠? 이건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도 사실은 만약 이것이 복소수까지 다룬다고 하면은 그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시그널에서 이 값이 복소수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너럴하게 그러면 여기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x에 이건 같은 거니까 이 t 같은 거니까 됐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 이 그리고 이 내적의 의미는 x와 y의 시밀래리티 또는 x에서 y의 컴포넌트가 얼마인지 또는 y에서 x의 컴포넌트가 얼마인지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식은 신호로 보면 x of t와 e의 j 오메가 t의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지금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을 할때 여기에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채워져서 이것은 사실 이것과 이거의 이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 얘는 그냥 오메가로 돌고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x of t에 이것에 대한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컴포넌트 양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의 그 하모닉스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또는 코이피션트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합성을 할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E의 J 오메가 1T 뭐 디스크리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J 오메가 2T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여기에 최종 X of T를 리컨스트럭션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있냐 하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컴포넌트는 얼마만큼 있냐 하면 J 오메가 2만큼 있는 겁니다. 요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알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살펴보았고 이걸 그냥 보거나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식이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 또는 여러분들 나름 그 시그널이라든지 뭐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고민을 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피리아딕 하던 또는 뭐 이렇게 제너럴한 에이피리아딕한 시그널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디컴포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 시그널에 관한 것이지 어떤 LTI 시스템에 넣어서의 리스폰스를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제너럴 인풋에서 LTI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리스폰스를 보기 위해서 퓨리에 시리즈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걸 하겠습니다. 인풀스 리스폰스가 h of t로 주어진다고 하면 지금 그 h of t가 있고 이렇게 아이겐 펑션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x of t는 제너럴한 거니까 그 디스크리트한 것이 아니라 프리퀀시가 오메가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한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 x of t를 이거에 이만큼 있는 거죠.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어떤 뭐 하모닉 그 컴포넌트가 그거를 쭉 해서 이렇게 컴바인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t에 관한 것은 요게 펑션입니다. 그리고 LTI 시스템이라는 것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니까 t 관점에서 봐선 이건 그냥 상수인 거죠. 그러면 요것이 들어가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선 스케일링하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LTI 시스템이니까 같은 만큼 요 부분이 요렇게 변한 거고 아웃풋으로 해서 나머지는 스케일링 갖고 적분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output response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general한 input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eneral한 input이 LTI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의 response를 계산하는 것을 여기서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 아이겐 펑션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겐 펑션의 LTI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YT는 이렇게 해서 Y, J, 오메가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퓨리어 트랜스폼은 그 이야기는 이것이 Y, J, 오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것은 타임에서도 이 계산을 하죠. X arbitrary input과 H의 impulse response의 컨볼루션으로 타임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YT의 frequency,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는 각각의 퓨리에 트랜스폼 된 것을 곱하면 돼요. 자, 우리 이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냐면, 오메가 프리퀀시의 컴포넌트는 시그널에서의 그 오메가의 컴포넌트와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그 퓨리 트랜스폼한 오메가, 그러니까 각각 인디비주얼하게 오메가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메가끼리는 서로 디컴포즈 되었기 때문에 얽혀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컨볼루션은 타임, 그리고 동일하게는 그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곱셈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컨볼루션보다는, 컨볼루션은 좀 계산이 복잡했죠. 곱셈은 직관적입니다.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타임에서의 어떤 시그널들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라든지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지고 와서 프리퀀시를 가지고 오려면 라플라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고, 거기서는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이걸 아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inverse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y of 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너럴한 인풋에 대한 리스폰스를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아이디어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디컴포즈를 하고, 이것이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선형 LTI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임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에 컨볼루션을 하지만 프리퀀시에서는 곱셈을 하면 되고, 우리가 타임에서 원하면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한 경우의 리스폰스를 저희가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고, 인퍼스 리스폰스가 계속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타임에서는 컨볼루션을 하면 되고, 프리퀀시에서는 인퍼스 리스폰스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키한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직, 어떤 아주 중요한, 왜 이렇게 이것이 키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ulse response니까 direct delta function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거고, 이렇게 됐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델타라는 것에 어떤 함수를 곱하면 결국은 여기는 요 함수의 0일 때의 값이니까 오메가 0이라고 해서 1이 됩니다. 자,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임펄스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면 그러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모든 전 영역에서 1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모든 프리퀀시의 컴포넌트를 다 1만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타임에서는
모든 시그널이 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펄스가 이렇게 값이 모든 것이 여기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 같은 신호를 주파수에서 보면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파수를 동일한 1의 크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디렉 델타 펑션은 모든 프리퀀시의 컴포넌트를 1로 가지고 있다. 됐죠? 그리고 타임에서는 컨볼루션하고 프리퀀시는 필터링을 하니 지금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x of t랑 컨볼루션을 한 것이 y of t죠. 타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 hj 오메가를 하면 yj 오메가인데 여기에다가 임펄스로 넣으면 그러면 델타 t h of t는 h of t가 나오고, 임펄스를 하면 여기는 곱하기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임펄스를 넣으면 이것이 프리퀀시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타임에서 임펄스는 이런 느낌인 거고, 이것에 대한 프리퀀시는 이렇게 모든 프리퀀시 성분의 1로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임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펄스가 시스템에 가해졌다는 것은 프리퀀시 관점에서 보면 E의 J 오메가 T의 모든 오메가로 시스템을 가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임펄스라는 것이. 됐죠?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임펄스라는 것, 지금 이것은 인풋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인풋 관점에서 모든 아이겐 펑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아이겐 펑션을. 그리고 아웃풋은 LTI 시스템을 지나오겠죠? 지나오면서 각각의 이것들이 그 시스템에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오메가의 펑션으로 모든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필터드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됩니다. 그게 LTI 시스템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LTI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리퀀시에서 가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H라는 것은 각각의 프리퀀시 영역들을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대한 정보였죠. 그 정보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림. 이 그림을 보면 델타가 들어가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떤 LTI 시스템을 거치면 탕 때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폰스가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H of T죠. 그러면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해서 인풋을 구할 수 있고, 동일하게 프리퀀스 영역에서는 임펄스를 준다는 것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런 신호를, 프리퀀시 대해서는 이런 신호를 가진하는 것인 한다는 것이, 이것은 무슨냐면 특정 오메가를 찍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J 오메가 T인 거죠. 그리고 모든 오메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LTI 시스템을 거치면, LTI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리퀀시 대해서는 각각의 프리퀀시가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되느냐, 필터드 되느냐죠. 되느냐죠. 그런데 그걸 다 1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LTI 시스템의 아웃풋이 HJ 오메가가 되고, 이것은 필터드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지금 인풋이 1인 거죠.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를 보면 지금 이것은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테니까 크기와 페이즈 또는 앵글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델타에서 델타를 넣어서 프리퀀시에서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무엇이냐면 이 프리퀀스 영역대에서는 크기가 이만큼, 그 다음 페이즈가 0에서 이만큼 변화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리퀀스 영역대에서는 쭉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신호가 뭐 아무렇게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X of T의 Fourier 트랜스폼을 했더니 프리퀀스 영역대가 뭐 이렇게 됐다고 치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이면 그럼 여기가 이제 X, J,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스케일링이 되겠죠. 어느 만큼? 요거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 요 오메가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H, J,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하면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신세시스 또는 리컨스트럭션을 타임에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YJ 오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신호를 프리퀀시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시스를 여기서는 이게 베이시스였다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이게 베이시스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시스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좋은 것이 베이시스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오토고널한 거예요. 오토노멀하고 지금 선형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디컴포즈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프리퀀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간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임펄스 또 임펄스 리스폰스가 LTI 시스템을 모두 다 가지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는 단어가 그럼 결국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거죠. Frequency response를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오메가의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Frequency sweeping을 한다고 합니다. Frequency sweeping을 해서 그거의 response를 보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Frequency sweeping in another way to collect LTI systems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 방에 하는 것이 임펄스로 가지는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프리퀀시에서 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에 J 오메가 T를 시스템에 넣어요. 그리고 오메가를 예를 들어서 계속 바꾸고 갑니다. 그때마다에 이걸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피지컬리 이렇게 프리퀀시 스위핑을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오메가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꿔가면서 그 값을 봐도 되고, 그게 이거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시그널을 통해서 측정을 했더니 크기는 이만큼이고 페이즈는 이만큼, 또좀 바꿔서 이만큼 증가해서 보면 이렇게 이것을 모든 프리퀀시대에서의 스위핑을 하면서 다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도 측정을 하니까 뭐 컨티뉴어스하게 할수 있진 않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컨스트럭션 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한 방에 할수 있는 것은 임펄스를 때리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본 다음에 그것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펄스를 때릴 수도 있고, 프리퀀시에서 이러한 아이겐 펑션의 오메가를 변형시켜 가면서 그때마다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직접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도 있고. 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페이즈가 아웃풋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앰플리튜드가 있고 페이즈가 있고. 그럼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A의 J 오메가 T 플러스 다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쭉 정리를 하고 E의 J 오메가 T로 다 나눠주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H라는 것이 H, J, 오메가가 이렇게 복소 함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기가 있을 테고 페이즈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죠. 이것을 오메가에 따라서 플롯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오메가의 함수로. 이것을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다 본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LTI의 H 시스템을 완벽하게 아는 것과 동치, equivalent 등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impulse response의 Fourier transform이겠죠. 자,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MATLAB으로 계산을 하면 A도 알고 P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MATLAB으로 계산을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frequency response 또는 body plot이라고 합니다. 뭐 로그를 취하진 않았지만 body plot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body plot이라는 것은 이렇게 LTI 시스템에서 오메가를 스위핑해 가면서 또는 오메가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시스템에 그 이런 아이겐 펑션을 넣었을 때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됐죠? 그럼 모든 프리퀀시를 다 하면 우리가 신세시스를 합성을 하거나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으니까 타임에서도 그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것이고 인타임.